비가 오네. 지금 시각이 9시 33분이고요. 저 비가 오는지 모르고 코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킥보드를 이제 집에서 가져왔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서 와우 상큼한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뚝벅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분이요? 치킨 나오면요? 네. 5분 정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아, 5분이 지금 금 같은 시간인데. 빼는 것도 막 세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비가 엄청 오네. 홀이 좀 있네, 주변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디 갈까요? 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리고 있고요. 여기는 화성시 능동이고요. 능선동 맞다. 배정되었습니다. 어? 출발지로 너무 멀다. 이동해주세요. 너무 멀다. 너무 멀다. 1.5km만 봅시다. 신봉동도 있는데 하... 목동으로 가야 되나? 목동 가면은. 야, 근데 목동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지? 여기서? 지금 시각이 10시 5분이고요. 하... 업산가를 잡아야겠죠? 그냥 일반 콜보다는. 신봉동. 35분 걸리잖아, 여기. 안 갈래? 이렇게 비가 오는 거였으면 사실 안 나왔을 텐데. 지금 나오고 좀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멀고. 업단가 주세요, 업단가. 안기동 안 가고요.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일단은 43,000원짜리를 잡았는데 1.4km. 너무 멀어요. 아직도 걸어가고 있고요. 1.3km 되게 머네요. 한 200m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제가 어디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콜 끝났고요. 시간은 10시 49분인데 콜이 없네요, 주변에. 한 콜 정도 좀 업된 단가를 타야 나름 좀 나온 느낌이 들 텐데. 아, 없어요. 근데 주변에 약속의 땅에서는 콜이 터진다고 하는데. 인계동도 그렇게 단가 자체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아, 비 많이 온다. 여기서도 집에 가는 버스가 다니긴 하거든요. 조금만 더 버텨보고. 이런 거 타야 되나? 뚜벅이는 진짜 도착지를 좀 잘 보고 잡아야 되는데 저는 나름 여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잡은 건데 시간대가 너무 늦었나 봐요.
네, 저 지금 코를 하나 잡았는데 안산 사동 가는 건데 32,000원? 애매한데 가격이. 그래서 해커까지만 타고 집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콜 잡고 이동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에 계신 거죠? 7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일단 제가 건물까지 가서 혹시 못 찾으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지? 와, 멘붕. 와, 여기 다 왔는데. 와, 진짜 어이없다.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네. 이거 취소하신 거예요? 네. 아니, 다 왔는데 취소를 하시면 어떡해요? 말도 없이. 아. 아니, 나머지만 가지고. 아니, 여기 건물 앞까지 왔잖아요. 근데 취소하면 어떡해요, 지금. 장난치고 있네. 아, 여기 건물 다 왔는데 그냥 취소를 해버리네요. 진짜 어렵다. 집에 갑시다. 전화를 안 받네요, 역시나. 전화를 안 받네요. 거지 같은 씨.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오늘은 두 콜 탔고 금액은 77,000원이었고 뭐 수수료 떼고 버스비 빼면은 한 6만원 정도 벌었던 것 같고요. 뚜벅이로 할 때는 도착지를 잘 생각하고 잡아야 되는 건데 아, 전 그렇게 못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또 뚜벅이로 하는 거라서 좀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도착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세 콜 정도는 타고 들어가려고 마지막 콜 잡았던 건데, 아, 욕을 한마디 못했다는 게 지금 좀 화가 나는 것 같고요. 아, 멘탈이 좀 털렸어요, 간만에 또. 뭐 대리를 하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아, 말을 좀 너무 당연한 듯이 말을 하니까 짜증이 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기분이 좀 별로예요, 사실. 오늘은 추천곡도 쉬고 내일 다시 멘탈 회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